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뭅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은 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나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마음을 열고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와 우선순위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정말 사소한 일로 인해 심란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 모두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완벽하게 맞춰놓은 계획이 작은 변수로 인해 틀어지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며 하루를 시작한 적이 있죠. 이런 사소한 일들은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하루 전체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사소한 것에 집착하다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바로 시므이의 이야기입니다. 시므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생명마저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소한 일에 매달리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가? 나의 우선순위는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가? 오늘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쉬운 유혹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쏟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시므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본문은 시므이의 이야기로 그의 삶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명령과 시므이의 불순종,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는 조건으로 그의 생명을 보장합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지리적 제한이 아니라 시므이의 행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중대한 경고였습니다. 솔로몬 왕의 이러한 명령은 그의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시므이의 이전 행동들, 특히 압살롬의 반란 당시 다윗 왕을 저주하던 행위에 대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시므이에게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 강을 건너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며 내 피는 내 머리 위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열왕기상 237. 이는 명백히 시므이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책임져야 함을 의미하는데 솔로몬 왕의 이러한 경고는 공정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이 명령을 어기고 결국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이는 그의 두 종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간 후 그들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므이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불순종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그가 솔로몬 왕의 경고를 경솔하게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를 따른 결과였습니다. 시므이의 이러한 선택은 결국 그의 삶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시므이가 솔로몬 왕의 명령을 어기고 가드에 가서 도망간 종들을 되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사소한 욕구와 단기적인 목표에 매달려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시므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솔로몬 왕의 명령을 따르기만 했다면 시므이는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두종을 찾기 위해 이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에게 사소한 일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 어떻게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는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므이의 이야기는 인간의 취약함과 우리가 직면하는 유혹에 대해 성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욕구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므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선택과 우선순위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예시가 됩니다. 시므이가 솔로몬 왕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드에 다녀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 자신의 삶에도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시므이의 결정은 단순히 두 종을 찾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깊은 심리적, 영적 의미가 있었을까요? 시므이의 행동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우리는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므이는 솔로몬 왕의 명령을 명확히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우선시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종종 자신의 욕구와 단기적인 목표에 얼마나 쉽게 매달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 삶에서 설정한 경계를 넘어서는 유혹에 직면합니다. 시므이의 이야기는 이러한 유혹에 굴복할 때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둘째, 시므이의 행동은 장기적인 결과보다는 즉각적인 해결책에 집중하는 인간의 성향을 드러냅니다. 시므이는 솔로몬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종을 찾기 위해 가드로 가는 결정이 결국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간과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만족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결과나 하나님의 계획을 고려하지 않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시므이의 사례는 이러한 선택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셋째, 시므이의 이야기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솔로몬 왕은 시므이에게 명확한 경고를 했고 그 경고의 조건을 어길 경우 발생할 결과도 분명히 했습니다. 시므이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직면했을 때 이는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결과를 가져오며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지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시므이의 이야기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므이의 결정을 묵상하며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계 안에서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더 안전하고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므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욕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지혜를 구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므이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선택이 우리의 영적 성장과 삶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시므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느끼는 가장 깊은 교훈은 사소한 일에 매달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위험성입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두 종을 찾기 위해 솔로몬 왕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선택은 결국 그의 생명을 잃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소한 일에 매몰되지 않고 진정 가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것처럼 사소한 문제들은 우리의 관심을 쉽게 끌고 때로는 우리의 시간, 에너지, 심지어 우리의 정신 건강까지도 소모시킵니다. 시므이의 이야기는 이러한 사소함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을 소홀히 하게 만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얼마나 신뢰해야 하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솔로몬 왕의 경고는 명확했고 그것을 따르기만 했다면 시므이는 안전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걷도록 지혜와 지침을 제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행할 때 우리는 종종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시므이의 이야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결정이 단지 우리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심지어 더 큰 범위에서 우리의 세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서로 얽혀 있으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파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깊은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집착하고 있는 사소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하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시므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소한 것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삶 속에 적용할 때 우리는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므이의 이야기에서 얻은 교훈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중 일부는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사소한 것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더 귀 기울이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가치관을 성찰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가족, 건강, 공동체에 대한 봉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의 결정 과정에 반영할 때 우리는 더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일상에서 사소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 중 어떤 것이 실제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사소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조절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결정이 주변 사람들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반영하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기 위해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에서부터 인생의 큰 전환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며 우리 삶에 그분의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주는 핵심 수단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최근에 우리가 사소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지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통해 우리의 삶을 재정립하고 매일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을 통해 오늘 하루도 더욱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므이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교훈에 귀 기울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사소한 일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며 때로는 진정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의 선택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따를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소한 욕구와 일시적인 만족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대신 우리의 눈을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반영하는 복된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정과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놓으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첫째로 모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